일상생활 속에서 바르지 않은 자세로 지내다 보면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몸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몸이 굳거나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굽은 척추를 펴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물리치료사 김효상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굽은 등 펴기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굽은 등은 일자목 그리고 고분목을 야기시키는 안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하셔서 그런 것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육 대흉근 스트레칭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가슴이 이 기둥을 너무 넘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뒤로 안 가게 자세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 수평으로, 수직으로, 일직선상으로 다 되게끔 만드신 후 어깨를 가볍게 올려주는 식입니다. 너무 안쪽으로 가지도 안 되고 너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안 되기 때문에 딱 90도로 각도로 유지한 다음에 오른쪽 어깨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다리가 먼저 나가고 나간 만큼 뒷다리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가슴이 넘어가거나 너무 뒤로 빠지진 않으셨죠?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반대편 손은 열중쇼를 하시고 정면 바라본 다음에 가볍게 오른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30초 정도 머물러 있어서 다시 원위치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근육은 소흉근인데요. 방금 했던 대흉근과 자세는 거의 비슷한데 어깨의 각도만 약간 변화를 줄 겁니다. 똑같이 어깨와 팔꿈치를 90도로 좀 전에 대흉근을 놓았는데요. 이것보다 살짝 10도 정도 더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소흉근이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똑같이 오른쪽 다리 나간 만큼 반대쪽 다리 나가시고요. 열중쇼를 하시고 자, 여기서 주의할 때 보면은 대부분 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앞으로 나갈 때 허리를 꺾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갈 때 머리와 등과 골반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생각으로 쭉 해주셔야지 허리가 안 아프실 겁니다. 자극 받는 부위가 좀 다르죠? 이렇게 하시고 30초에서 1분 정도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자, 대흉근하고 소흉근의 스트레칭을 해봤는데요. 직장에서나 혹은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기둥에서 하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건 마사지 볼인데요. 일반 수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대흉근 특히 가슴 쪽에 관련된 근육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컴퓨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가볍게 공을 굴리듯이 자, 이렇게 비비는 거 아닙니다. 공을 굴리듯이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러다가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고 머물이 걸린다 싶으신 부위가 있으면 그것을 꾹 눌러주세요. 30초 정도 누르신 다음에 다시 가볍게 마사지. 이런 식으로 30초에 내지 1분 정도 마사지 해주시면 된대요. 여기 하나 더. 굽은 등은 이렇게 말려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깨 앞쪽에 있는 전삼각근이라는 근육이 또 긴장되기 쉽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쪽 근육 마사지 볼로 한 다음에 여기까지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세 번째 근육 척추 기립근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기립근은요, 척추를 따라서 양 옆에 붙어 있는 길다란 근육인데 거기가 긴장을 하게 되면 온몸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뻣뻣하고 긴장돼 있다 싶으시면 여기 근육을 잘 자극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폼롤러 이용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요. 저를 잘 따라해 보세요. 등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가볍게 놓으신 다음에 양팔을 이용해서 머리를 받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들이신 다음에 아래 위로 살살 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대부분 굽은 등은 척추가 늘어나면서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픈 곳을 집중적으로 그쪽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굴려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것 또한 30초에서 1분 정도 계속 지속해 주시면 돼요. 어떠세요? 구분등이 좀 펴지셨나요? 우리 체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간 등이 쫙 펴지는 그날이 올 겁니다.